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났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안 전 후보와 헤어진 지 불과 1시간 뒤에 문재인 후보도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만난 손 전 후보는 손 전 대표는 측근들한테 문재인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철수 못 끌어온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도대체 무슨 말들이 오갔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강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한 직후 경선에서 패한 뒤 충남 괴산에서 직거하고 있던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. 문재인 후보가 도움을 요청한 것. 고민하던 손 대표는 정계 복귀 신호탄으로 문재인 안철수 간 가교 역할을 구상했다고 측근들은 전합니다. 손 전 대표는 안 전 후보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안 전 후보는 계속되는 문 후보의 만나자는 연락은 거절한 채 손 전 대표를 만나기로 합니다. 26일 오후 7시경 서울시청 근처에서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. 측근들에 따르면 약 40분간의 만남에서 손 전 대표는 자신이 겪은 친노에 대해 얘기하며 안 전 대표를 위로합니다.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문 후보를 도와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저녁 8시 손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인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자리를 함께했고 잠시 문 후보를 만나고 오겠다며 자리를 뜹니다. 밤 9시 여의도 모 카페에서 문 후보와 만난 손 전 대표는 안 전 후보를 만난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정치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, 즉 친노 인사들을 멀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하지만 문 후보의 반응은 미적지근했고 다시 측근들을 만나러 돌아온 손 전 대표는 문 후보,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전 후보를 끌어오지 못한다며 혀를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문 후보로서는 안 전 후보는 물론 가교역을 자임한 손 전 대표까지 실망시킨 셈입니다. TV조선 강동원입니다.